뼈 중에서도 성장이 가장 왕성한 부위, 관절 주위의 골간단이라고 하는 부위에서 보통 발생을 하는데요. 그래서 뼈의 성장이 왕성하다는 것은 그만큼 안쪽에 분열이 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유전적인 변이를 일으킬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고 봅니다. 하지만 어떤 유전자의 어떤 변이에 의해서 골육종이 발생하는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골육종은 성장하는 긴 뼈에서 많이 발견된다. 우리 몸의 가장 긴 뼈인 넓적다리 뼈와 정강이 뼈에서 약 50%가 발병하며 윗팔뼈에서도 약 10%가 발생한다. 골육종은 세 가지 유형을 보이는데 첫째는 뼈암 세포가 뼈 조직을 파괴해 뼈가 약해지는 골흡수성. 두 번째 유형은 단단하지 않은 뼈가 비정상적으로 크게 자라는 골형성성. 또두 가지 유형이 혼합된 골형성 골흡수 혼합형도 발견되는데 성장통으로 오인하고 넘어가기 쉽다. 처음에는 우리하게 그냥 그 무지근하게 뭐 아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죠. 그러다가 뭐 그러면 운동하면은 아프다, 쉬면은 좀 낫다. 일반 통증하고 그렇게 크게 구별할 수는 없어요, 초기에는. 그러다가 이제 한 달이나 두달 되면은 아픈 정도가 좀더 심해지죠. 눌리면 아프고 이런 것까지도. 그러니까 압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눌리면 아픈 그런 것도 좀 나타나고, 좀 불룩해지고, 뭐 그런 게 이제 동반이 되는 거죠.